선생님, 저는 50대 여자고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을 갔는데 제가 3대 7,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전 이게 너무 억울해요. 이거를 5대 5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딱 이 자리에서 점상에서 나오나요?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소송 관련된 컨텐츠예요. 희박한 확률 싸움에서 무속인을 만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 운이 있을 때는 있을 때고 없을 때고 틀릴 수 있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다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의 말 한마디, 판사의 어떤 직감들, 판사의 판단력들,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떤 검사, 어떤 판사,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결과물이 있어서 정말 형을 얕게 받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승소하고 또 많은 사람도 있고, 전혀 그만큼의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더 그만지 죄값을 두둑하게 선고를 때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이혼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의 인연, 물론 부부가 누가 뭐 요즘에는 간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합의 운이 안 되면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한쪽에서 그닥히 왜냐면 이 부부가 내가 저 사람이 싫어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헤어적으로 땅땅 때려주진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은 부부로서 생활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될 경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법에서 딱딱딱딱 때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때마다 소송 다 걸으면 이 사람들 다 안 살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자체가 재산부, 재산관에서 재산적인 부분에서 내가 50대 50이냐. 자. 60대 40이냐? 그렇지. 60대 40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제 친도들도 기존에 이혼 소송을 많이 했던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왜냐면 남편이 100% 잘못된 사람이야. 정말 왜냐면 바람도 피웠어. 유책배우야. 더군다나 또 왜냐면 폭력도 썼어. 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재산 증여에서 나는 60대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 70대, 난 70을 받겠다. 30을 받겠다. 30조라. 아니면 60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결국 나중에 지치다 보니까 좀이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참 늘어져요. 그렇죠.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보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을 때 지치게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들 억울한 일 이런 것들 방송에서 하면서 보면은 죽을 듯이 법만 아니면 아마 우리나라 어느 하루 날 법만 없어지는 날 같으면 죽을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내가 20년 30년 너 두고 봐. 내가 억울해서 이거를 풀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1, 2년 지나면 지치게 돼요. 지치게 돼서 결국은 내가 당연히 70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그래 나 지치니까 그래 50대 50을 해. 네가 원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물론 예를 들어서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아.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어떤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때 위자료를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재산 기여도에 따라서 상관없이도 이혼 시기라는 게 다 때가 있어요. 이혼 시기라는 게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또 어영부영 5영 2, 3년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때가 아닐 경우에 운이 없을 때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때와 시기를 맞췄을 때 변호사라는 게, 우리가 어떤 손님들은 어떤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인데 어떤 변호사 맡기겠어요. 돈을 떠나서. 근데 이분은 비싸요. 이분 몇 프로 달래요. 이 사람 몇 프로 달래요. 돈하고 프리팅 상관없이 이 변호사가 당신하고 맞겠다 안 맞겠다를 찝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이 정말 되게 중요해. 내가 억울해도 내가 분해도 내가 지금은 덤벼봤자 별 소용이 없어. 그 사람 운이 너무 강승, 남편이 배우자가 너무 강승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또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소송꽃이라든지 관제꽃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방들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야. 변호사라든지 또 사람은 실수 안 해요. 판사가 판단을 하고 판사가 어떤 기여도를 이 들었을 때 어떤 그 에너지를 느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사나 변호사한테 에너지를 부여를, 나한테 운이 좋게 되면 아무래도 내 편들이 다 아무래도 더 이윤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인물을 제가 한번 부여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 50대 여자고요.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을 갔는데
제가 3대 7,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전 이게 너무 억울해요. 이거를 5대 5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재판 가능한가요? 딱 이 자리에서 점상에서 나오나요?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컨텐츠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래야 궁금하니까. 이혼하려고? 아, 이혼 안 하죠. 저희 와이프 보면 큰일 나,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